안녕하세요. 3월 4일 시작하겠습니다. Can you help me with the housework? Can 할 수 있겠니? You 너가 help 도와주는 건데 me 나를 말이야. With 함께 해서 the housework. Housework는 집안일을 말하겠죠. 집일이니까 집안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할 수 있겠니? 너가 도와주는 건데 나를 말이야. 함께 해서 더 하우스워크 집안일을. 네, 잘하셨습니다. Repeat after me. Can you help me with the housework? 네, help을 발음하실 때 H-E-L-P에서 L과 P 발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데요. help 하면서 help 하면서 풀을 살짝 입안에 먹으시면 조금 발음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예. 영어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선 무한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반드시 익히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listening.